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그 주식 운용 능력 평가 시험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증권인재개발원에서 그 원장을 맡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식 운용 능력 평가 시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그 역할에 주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주식운용 능력 평가 시험 제도에 대한 것이 궁금하실 텐데, 그 세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 검증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주식 운영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정량적으로 수익률만 몇 프로 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랬어, 나는 뭐 수익률이 모의 투자 한번 해보고 실기 시험 한번 봤더니 얼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운영 능력 평가에 관련되는 이 어떤 서술형 어떤 그 결과치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식 운용 능력 평가 시험의 제도적인 방향이 정해졌고, 시험 절차를 보시면 필기 시험과 의무 교육, 실기 시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은 우리가 주식 네 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식 시장의 이해, 주식 분석, 주식 투자 분석과 전략.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투자 전략과 분석. 투자 분석과 전략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관련 법규와 윤리, 주로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죠. 주식시장에서 늘 얘기할 때 어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답, 다시 말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불법이나 비윤리적인 문제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오답이고죠. 그걸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실이 안 나야 되는 게, 손실 나는 것도 오답이라고 볼수 있어요. 약간의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것만 피하면 되는데, 그런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불법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뭐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의무 교육은 실기 제도 속그 소개나 자본시장법, 불공정 행위와 관련되는 것, 위반 사례나 처벌, 그리고 금융소비자법과 윤리교육에 관한 것들이 의무교육으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실기시험은 이제 그 2급과 3급의 응시자의 경우는 모의투자 금액을 통해서 실제로 모의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낼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문가는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는 우리가 실제 지식도 풍부해야 되죠. 그래서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도 있으면서 경험적인 어떤 실질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통해서 지식을 보고, 그리고 실기를 통해서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여기서는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이 중요하고, 이때 2, 3급은 6주에 걸쳐서 1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1급 응시자는 100억을 가지고 1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처음 등장을 할때 금액이 너무 크면 현실감도 없고, 약간의 어떤 그 어떤 사행성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평가의 공통사항으로서 이제 KRX 300 종목, 그리고 위험 조정 수익률로 평가를 한다.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어 있고요. 뒤에 가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 결과 확인은 이제 합격증 출력을 통해서 가능하고, 성과 평가서 출력, 요거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 운용 능력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KG제로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런 쪽의 전문,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최고의 어떤 채권 펀드 전문 평가 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과 평가서 출력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성향, 경향성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볼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은 선택사항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부분들은 직무 소개와 이해, 업무 범위, 실무 역량, 스킬, 그리고 관련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기업금융에 그 해당되는 부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보통 외환 딜러라든가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든가 또는 뭐 프라이빗 뱅킹 그 은행업에 관련되는 것 증권업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증권은행 컴플라이언스는 어떤 뭔가 이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증권 트레이드에 관련되는 거 일반 프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투자에 관련되는 게 있지만 그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기관의 자기의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트레이드가 있잖아요. 전문 트레이드가 있는데 그 트레이드의 역할과 한 이런 전문성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돈을 굴려주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증권회사 자체 자산을 운영하는 것들 부분들을 프랍이라고 하고요. 증권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유사 투자 자문업 관련되는 그런 직무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그 주식 운용 능력 평가 구성은 연 필기 시험 9회 그리고 실기 3회에 걸쳐서 응시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과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4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의무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기는 이렇게 KRX 300, 코스피 230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70 종목 이렇게.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한 종목, 코덱스 인버스 한 종목, 그리고 타이거 레버리지 한 종목, 타이거 인버스 한 종목 해서 HTS나 MTS를 이용한 6주 모의 투자를 진행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과나 투자 경향, 성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의 그 일정을 한번 보시면 그 필기시험은 연간 9회에 걸쳐서 1회차, 2회차, 3회차, 1-1, 1-2, 1-3 회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 2-2, 2-3, 3-1, 3-2, 3-3 회차에서 9회에 걸쳐서 필기시험이 진행 예정에 있다 하는 거고 일정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온라인 IBT 등의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시행을 하게 되고 뭐 지금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오프라인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따로 공지나 알림 절차를 하게 되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운용평가 시험 일정에 보시면 이제 실기 시험은 이제 필기는 그렇게 해서 이 회차별로 세 번씩 해서 9번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은 1회, 2회, 3회 해서 그 필기 1, 2, 3, 1-1, 2, 3회 모아서 이제 한번 실기 시험을 보게 되죠. 역시 실기 2-1, 2-2, 2-3 해서 필기해서 실기시험 그 모아서 보는데 물론 이제 1회차 여기 보면 필기 합격자는 필기 합격 후 다가오는 실기시험과 처음 보는 실기시험과 2회차에 그 추가 2회차 실기시험까지 그러니까 총 3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본 사람은 여기 또 보고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까지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 안 보고 실기를 볼 수 있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안 해본 분들도 모의 투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 실력을 늘릴 수 있으니까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정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식운용능력평가 시험은 7실기 시험은 별도 시행 예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 절차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과목을 보시면 주식시장 이해, 주식분석, 주식투자, 분석 및 전략, 법규와 윤리 각각 20문제씩에서 80문항이 주어지고요. 뭐 조금 전에 보셨던 필기시험은 이렇게 실기시험과 연동이 돼서 필기 합격하면 세 번까지 추가해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식운용능력 평가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 필기는 과목별로 각 과목당 40점 미만이면 특정한 과목이 너무 취약하다, 그러면 불합격이 되겠고요. 주식운용능력 평가 필기시험 면제 기준은 청소년은 금융자격증 보유자 필기시험 면제 대상이 되고, 금융자격증 보유 시 필기시험 면제는 정권 투자 권유 대행인,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재무위험 관리사, 투자 자산 운용사, 이런 경우는 이제 실기시험만 봐도 되고요. 대학생은 학문 이수자 필기시험 면제 대상으로서, 지정된 과목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또는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하는데 금융, 경제, 경영학과 과목 중 재무 등 투자 학점을 A학점 이상 이수했을 때 증권, 한국증권 인재 개발원에서 인증된 주관, 자격증을 주관하는 곳에서 그 이제 그런 인증 절차,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확인 절차를 통과하면 그렇게 필기시험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무교육 보시면 이제 주식운용 능력 평가의 의무교육인데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교육 과목은 제도 속의 자본시장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게 초점이 되고, 위반 사례 처벌, 금융소비자법, 윤리교육, 이게 이제 교육이고요. 2시간 이내에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기시험은 이제 1급과 2급, 3급을 인데, 주식운용능력평가 3급 이상 합격한 자, 그 말은 2급, 3급을 합격한 자가 되겠죠, 그죠? 의무교육 이수한 자,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의무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연령 제한 없고 그래서 3급 이상 합격자 중 의무교육이 유효기간에 남아있는 경우 의무교육을 면제한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보고 나서 합격을 했다는 건데, 2급, 3급을. 그런데 그때 세 번까지 볼 수 있으니까 실기시험을. 그래서 그런 경우는 면제하고, 주식운용평가 3급 자격증 유지자 이상 합격자는 필기시험 면제하고, 오늘 앞에서 겹치는 거죠. 주식운용능력평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2, 3급도 필기시험 합격자에서 실기는 3번까지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형태별 과목 실기시험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HTS나 MTS를 이용해서 모의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시험 과목은 이렇게, 그리고 투자금은 2급, 3급은 사이버머니 1억, 1급은 100억까지고 모의투자를 한다. 시간은 이제 장중 매매 12주간 진행하고 역시 6주간 진행한다. 그래서 1급은 이제 추가로 별도로 진행 예정에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급, 3급의 경우는, 그래서 2급은 위험조정 수위를 적용을 해서 위험조정 수위 적용 실기시험 응시자의 상위 30%, 3급은 상위 60%. 거의 뭐 60점 이상 평균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급은 30%, 3급은 60%다. 근데 여기 이제 특이사항을 보시면, 실기 응시자 중 수위 상위 30% 이내의 경우에 그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최저 수익률의 합격자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동일한 경우 거래 대금이 많은 순으로 하고, 위험조정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위험조정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시에는 위험조정 수익률을 반영한 수익률을 상위 60% 이내에 포함될 경우 3급만 부여한다. 그러니까 2급은 그 마이너스면 2급은 딱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조정 수익률 반영 수익률을 상위 60% 이내 포함될 경우 3급만 한다. 1억원 미만 거래 시 합격을 제외한다. 거래를 뭐 6주 동안 하는데 주어진 1억을 회전율이 그렇게 낮으면 그냥 한번 딱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익률이 뻥 해가지고 그 종목을 잘 골라서, 또는 뭐 예외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 이게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나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거죠. 모의투자니까 거래를 잘 분석해서, 너무 빈도가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정도의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급의 경우는 그 1급 응시자는 시험 대비 실기시험 응시자 대비 상위 30% 이내이고, 여기 보시면
위험 조정 동일한 경우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으로 하는 건 동일하고요.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시 불합격 처리한다. 100억 미만 거래 시 합격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어진 사이버머니 금액을 잘 운영을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놓고 그 중에 100억을 사이버머니로 줬는데 한 10억만 하고 20억만 하고 이렇게 하면 합격해서 제외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위험 조정 순위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위험 조정, 파마, 젠센, 뭐 트레이너 지수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 보시면 단순 누적 순위이 아닌 위험 조정 순위를 평가를 하고, 위험을 감안해서 이 변동성을 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 사용 시 샤프 지수를 사용할 수 있고, 위험 조정 수익률은 이제 여기서는 평균에다가 람다, 여기 보면은 전일 추정 자산 대비 당일 추정 자산의 로그 수익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쓸 때 기본적으로 로그 수익률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이렇게 오늘 종가 얼마, 내일 종가 얼마, 뭐 종가 얼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로그를 하면은 요게 연속 컨티뉴 이산순위 디스크리트 레이트 오브 리턴을 수익률을 컨티뉴어스 리턴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그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어떤 패턴은 유지하면서 크기의 어떤 간격을 좁혀줘요. 그래서 상용 로그 10은 1이잖아요. 로그 100은 2예요. 로그 1000은 3이에요. 다시 말해서 10의 1승은 1이고 10의 2승은 2잖아요. 거기에다 로그를 취하면은, 그러니까 로그 취했을 때 1과 2, 3 이렇게 되니까 로그 10의 경우는 원래 숫자 10이 9만큼 줄었지만 100의 경우는 2가 됐으니까 98이 줄었죠. 1000의 경우는 로그를 취하면 3이 됐으니까 997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수치를 줄여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뭐 여기서 강의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식 수익률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는 이렇게 로그 수익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계수 일별 코스피 200과 CD 그 양도성 예금 정서죠. 91일 금리 기준으로 적용해서 위험 조정 수익률을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표준 편차를 감안해 가지고 제곱을 하니까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하는 요거는 뭐 전문적인 그 실무에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적용하는 공신력 개념 내용이니까 이렇게 적용한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운용명 실기 시험의 변경 사항이 예정된 것은 이제 그 실기시험 매매 횟수를 너무 막 데이트레이딩 단타, 막 스캘핑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 주문 횟수라든가 데이트레이딩 횟수라든가 매매 회전율 횟수를 너무 안 해도, 거래를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또 이렇게 막 그냥 지나치게 많이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캘퍼가 아닌 투자자로서의 실력을 검증하자는 거고, 시장 참여자로서의 공정성 확보하자는 거고, 위험률 고려한 수익률 평가를 하자는 그런 관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의 투자나 실전 투자, 실제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검토하고 모니터링 해본 결과, 이걸로도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권장하거나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의 홈페이지에 상세한 안내를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증권인재개발원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도전의 성공적인 결과가 꼭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국증권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그 주식운용능력평가시험제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건투가 있기를, 성공적인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